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입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청된 기밀 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초부자들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국간을 서민들 고혈로 채우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는 그런 초보적인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